에이스맛 도현입니다. 자, 이 중무술, 이게 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겉법은 무술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기초고, 중무술은 면성격도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게 이제 무술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그 투루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술 선생들이나 무술 매니아들이 그렇게 술을 하면서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. 근데 제대로 된 투루는 투루대로 싸울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.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. 그러면 투루대로 싸우려면 첫 번째 뭐겠습니까? 상대보다 월등한 자세 힘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럼 자세에서 오는 힘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두 개 힘 나는 그거밖에 없다 생각하는데, 아,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. 엄청나게 다양한 자세 힘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게 아니고 전술을 안 해줬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만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명, 저는 우연히 운이 좋아 찾아서 제가 있는 소리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